자, 이번 시간에는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S3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을 서버로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현재 이렇게 파일이 있는데요. 여기 app.js를 말고 저는 S3 _app.js라는 파일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이 복잡해지면 싫잖아요. S3_app.js 그리고 익스프레스와 관련된 기본적인 코드를 넣어놓을게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익스프레스를 이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코드입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예전에 수업에서 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실행부터 한번 시켜볼게요. 자, sudo node 그 다음에 s3_app.js 그럼 이제 커넥티시 나오면 잘 됐고, 만약에 이제 접속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미 아파치 같은 것들이 돌아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리눅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아파치 2 그리고 스탑을 시켜서 아파치 웹서버를 꺼주셔야 돼요. 왜냐면 아파치도 80번을 물고 있고 여러분도 80번을 물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접속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저는 Hello S3가 잘 출력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코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끄고 s3app.js로 들어간 다음에 자, 일단 우리가 S3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AWS의 객체가 있어야죠. 자, AWS는 require 그리고 AWS SDK. 자, 이렇게 해서 AWS의 모듈을 제가 가져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업로드라고 하는 URL로 접속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 업로드하는 양식 있잖아요. 예, 입력 양식. 그 입력 양식이 화면에 보이게 할 겁니다. app.get 그리고 슬래시 form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제가 일단은 아웃풋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고 자, 요거 여러분들 단따옴표가 아니라 물결 표시 밑에 있는 따옴표 비슷하게 생긴 거 있죠? 그레이브 액센트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end 이렇게 해서 아웃풋을 제가 화면에 출력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는 이제 formatted text라고 해서 우리가 줄바꿈이라든지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쓸수 있게 해주는 이 자바스크립트의 최신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오래된 자바스크립트 해석 엔진에서는 동작하지 않는 기능이니까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는 이거 쓰려고 하지 마세요. 자, 제가 템플릿 엔진을 쓰면 더 좋은데 템플릿 엔진은 아무래도 그건 그거대로 복잡성이 있어서 템플릿 엔진은 쓰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HTML 여백을 없애버릴게요. 아니, 다시. 아이고야. 자, HTML 그 다음에 body 그다음에 body 태그 닫고 그다음에 이제 폼 태그가 들어오는데 잉크 타입은 우리가 업로드를 할 때는 멀티파트를 써야 돼요. 멀티파트. 이건 약속이에요. 폼 데이터 그리고 메소드 파일을 전송할 때 URL로 전송 안 하니까 포스트 방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액션은 업로드 리시버라고 하는 URL로 우리가 파일을 전송할 겁니다. 그리고 폼 태그를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선택하는 부분은 파일이란 타입을 주고 네임은 유저 파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input
타입은 submit.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폼 태그가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폼으로 접속을 해봤습니다. 자, 아직 제가 서버를 안 켰네요. 자, node sudo node s3_app.js. 자,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파일 선택, 제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파일을 선택해서 제가 바탕화면에 있는 94.png 요건 생활 코딩의 로고가 들어있는 이미지입니다. 저걸 선택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업로드 언더바 리시버라고 하는 URL로 파일이 전송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저걸 받는 쪽으로 가야겠죠? 언더브 언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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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시버. 제가 이러죠? 지금 강의를 하도 여러 번 만들다 보니까 피곤해서 말이 헛나오나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app.post 방식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전송되는 게. 그래서 post라는 메소드를 썼고 여기에다가 이제 업로드 리시버 function request object response object. 자, 이렇게 해서 서버 쪽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이제 받을 수 있는, 받아서 그것을 웹서버로 이제 전송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코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면, 자, 우선 우리가 그 업로드 된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익스프레스 자체가 업로드 된 파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몇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 포미더블이라고 하는, 이거 이렇게 읽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이 포미더블이라고 하는 그런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듈을 한번 설치하는 방법을 지금 살펴볼게요. 자, 우선 폼 IDABLE 포미더블, 그리고 이거를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찾아보시면 포미더블 또는 노드, 그러면 이제 포미더블의 그 GitHub 상에서의 주소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거기 보시면 포미더블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npm install 포미더블을 통해서 설치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여기서 나가서 npm install 그리고 아이고, 두 번 카피했네요. 자, 다시요. 붙여넣기. 그리고 저는 save. 그러면 이제 설치가 됐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포미더블을 이렇게 모듈을 일단 불러온 다음에, 그리고 업로드를 받는 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미더블 incoming for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주면 이제 이 포미더블이 알아서 파일을 받아서 그것을 저장하는 것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form이라고 하는 저 변수에 pass 담겨있는 객체 안에 있는 pass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할 때 첫 번째 인자로는 request 객체, 두 번째 인자로는 이러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콜백을 전달하면, 자, 이 필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필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input 그 폼 태그에서 사용자들을 입력한 정보들을 이제 저 필즈라고 하는 저걸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사용자가 전송한 파일들은 파일즈라고 하는 저 변수가 담고 있는 어떠한 그 객체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 있는 포미더블 요거를 먼저 include를 시켜봅시다. 자, vi s3 underbar 그리고 뭐였죠? app이죠? 예, 이렇게 해서 include를 먼저 시킵시다. 자, vi 그리고 form 이더블 r e q
require 자, 이렇게 해서 모듈을 일단 가져왔고요. 그리고 리시브하는 쪽에서 일단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폼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new form e double 점 in coming form이라고 하는 이 객체를 만들어서 폼에다 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시 형식을 좀 봐야죠. 보시는 것처럼 폼 파스에 자, 펑션은 첫 번째 에러, 두 번째 필즈, 세 번째 파일즈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좀 형식을 맞춰야죠. 자, 그럼 첫 번째 자, 여기 함수에서 첫 번째 인자는 에러였고 두 번째 인자는 필드스였고 세 번째 인자가 파일스였죠. 자, 이렇게 해서 넣고 그리고 요거를 한번 에러도 찍어보고 필드스도 찍어보고 그리고 파일스도 찍어봅시다. 그 다음에 실행 한번 시켜보죠. 일단은 나와서 node_s3_app.js 라고 했을 때 에러가 나는 것은 역시 권한 문제죠. node_s3_app.js 엔터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시도를 하니까 에러가 났어요. 왜 에러가 났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죠. 오타가 있었네요. 자, 여기는 m이 빠졌네, 여기에. m, 여러분 아셨겠죠? 자, 다시 한번 시도. 그리고 back 한 다음에 다시 제출했을 때 form이 double incoming form is not a function 이라고 되어 있네요. 왜 저게 없는 함수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incoming form인데 incoming form 자 붙여넣기 다른가요? 다시 한번 백해서 제출 하니까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봤을 때 잘 되는 것 같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저런 데이터들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니까 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콘솔로그로 파일을 찍어봤잖아요, 파일즈를. 거기에 보니까 이 파일이라는 것 안에 우리가 업로드한 파일의 그 이름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그 파일이 업로드 되었을 때 어디에, 어느 임시 디렉토리에 저장되는지도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파일 업로드하면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들은 그것을 최종적인 목적지에 놓지 않고 걔가 공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한 곳에다가 임시로 저장해 놓는데 그게 바로 pass라는 프로퍼티고 그리고 nam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그 파일의 원래 이름이고 이 type이라는 것은 그 파일의 어떤 타입, 데이터 형식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러한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 파일을 어떻게 처분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려는 건 뭐였어요? S3에다가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던 것을 활용해서 S3로 업로드하는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죠. 자, 그럼 S3와 관련된 코드는 여기에서 이제 개입이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S3는 AWS의 new AWS의 S3 이렇게 해서 객체를 얻어내고 그리고 S3.put put object 그리고 params function error data 이렇게 타이핑하고
여기 중간에 param이 아직 없죠. params라고 하는 객체를 지정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우선 버킷이 필요하거든요. coding everybody to. 자, 그 다음에 키값은 사용자가 지금 우리 요 키값은 뭐예요? S3로 올라갈 때 어떤 이름으로 저장될 것인가를 지정하는 거고,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에 대한 정보는 파일스 안에 담겨 있거든요. 바로 그 파일스라고 하는 저 안에 유저 파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송한 파일이었고, 그리고 네임을 통해서, 자, 여기는 유저 파일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여기 있는 요것과 같아야 되는 겁니다. 폼에서 예. 네임을, 네임 프로퍼티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자가 원래 업로드하려고 했었던 파일의 명을 알 수가 있죠. 자, ACL을 지정해서 public read라고 하는 권한을 줘서 그 업로드는 사용자, 그 소유자만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파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body 프로퍼티는 fs. 우리가 파일을 아직 그 require 안 했으니까 require 그리고 fs 해서 파일 시스템을 로드를 하고, 그리고 create read stream을 통해서 읽는 쪽에 스트림을 만들어서 body로 넣어주는 거죠. 예. 왜냐면 지금 업로드된 파일이 있고 그것을 s3로 올리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느 쪽에서 읽어야 돼요? 업로드된 파일의 파일에서 읽어서 s3로 올려야 되니까 create read stream 하고서 지금 전송된 유저 파일의 path 임시 디렉토리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지정해서 우리가 이제 업로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파라미터를 완성하고 put 오브젝트가 실행이 되면 잘 동작하겠죠.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그러면 console log error 에러를 출력하도록 하고, 에러가 없다면 console log 데이터가 출력되도록 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업로드하면 되는데, 우리 이전에 봤던 것처럼 put 오브젝트를 하게 되면 데이터 안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업로드했는지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put 오브젝트보다는 업로드를 쓰는 게 더 좋아요.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길래 대체 이렇게 다른 예, 동작을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일단은 해봅시다. 잘 돼야 될 텐데요. sudo node 그리고 s3_app.js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여기에 업로드된 파일을 s3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확인해 봤을 때 저는 94.png라는 파일이 잘 올라와 있네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업로드가 잘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더블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열어보면 이렇게 파일의 내용이 잘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마무리 작업을 좀 해볼게요. 자, 파일 그 소스코드로 다시 돌아왔고요. 여기에서 저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에러가 있을 때는 전 result라는 변수를 먼저 만들고요. 그리고 에러가 있을 때는 result의 값을 fail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에러가 없을 때는 그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img src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데이터의 location 이렇게. 그럼 이제 서버 쪽에서 우리한테 전달해준 업로드된 파일의 URL을 img 태그에다가 넣고 이렇게 해서 템플릿 스트링을 완성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요 위쪽에 보면은 리스폰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리스폰스 객체를 갖고 있는 RES라는 저 변수를 이용해서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 우리가 전송을 해줘야죠, 결과를. 자, 이때도 템플릿 스트링을 쓰겠습니다. HTML body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result 이렇게 그리고 body 태그 닫고 그리고 HTML 태그 닫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까지 하면 되겠죠. 예, 이것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나가서 다시 한번 실행시키고 그리고 다시 전송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출 버튼을 누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전송이 됐고 그리고 전송이 된 그 이미지의 URL을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URL을 이렇게 화면에 표시하면 생활 코딩이라는 이미지가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Node.js를 이용해서 파일을 서버로 전송하고 그 전송된 파일을 화면에 표시하는 이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